안녕하세요. 누구나 배울 수 있는 쉬운 코딩 채널을 만들어가는 조코딩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코딩에 관련된 기본 용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딩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초등학교에서도 코딩 교육이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요소로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코딩이 뭐길래 그런 걸까요? 코딩은 코드 플러스 ing의 합성어로 코드를 작성한다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코드는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요약하자면 컴퓨터한테 명령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컴퓨터의 성능이 그다지 좋지 않아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렴한 가격에 초당 수십억 번의 연산을 할 수 있고 인터넷으로 전 세계가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에게 명령할 수 있는 힘은 정말 엄청납니다.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코딩이 정말 마법 같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법 주문을 외우듯 코드를 작성하면 무생물인 물체도 생명체처럼 행동할 수 있고 여러분의 사진을 자동으로 보정, 합성해주면 전 세계 수십억 명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이나 커뮤니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 업무를 자동화해 수개월 걸릴 일도 단 몇 분 만에 완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정말 마법 같은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코딩입니다. 코딩을 할 줄 안다면 마치 마법사가 된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죠. 그렇다면 코딩에 사용되는 코드, 즉 컴퓨터한테 명령을 할 수 있는 언어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실 컴퓨터는 내부적으로 굉장히 단순합니다. 전원이 들어온 것, 안 들어온 것, 0과 1밖에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즉 컴퓨터에게 명령을 하려면 01001, 01001 이라고 명령을 해야 말을 알아듣고 원하는 동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기계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매번 01001 이런 언어를 사람 입장에서 외우고 사용하려면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그 언어를 사람이 좀 더 쓰기 좋은 형태로 가공하여 만든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우리 인간이 쓰는 언어도 나라별로 다르듯이 기계어를 가공한 프로그래밍 언어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언어들 중에서 01001, 즉 기계어에 가까운 형태일수록 저급 언어라고 부르고 사람의 언어인 자연어에 가까울수록 고급 언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인간의 언어에 가까운 쉬운 고급 언어가 있는데 왜 아직도 저급 언어를 사용하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급 언어라고 해서 무조건 안 좋은 것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조금 복잡하고 사용하기는 어렵지만 컴퓨터 내부적으로 더 세부적인 조절이 가능하며 실행 속도도 더 빠릅니다. 반면 고급 언어일수록 사람이 배우고 활용하기는 좋은 대신 세부적인 조작은 불가능하며 실행 속도도 조금 느린 편입니다. 또 언어들 중에서는 이런 고급 언어, 저급 언어의 개념뿐만 아니라 용도에 맞게 특화되어 있습니다. 마치 중국에선 중국어를 쓰고 한국에선 한국어를 쓰듯 이런 특정 영역에서는 특정 언어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자기가 개발하고 싶은 영역에 맞는 언어를 배워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프로그래밍 언어만 알아도 컴퓨터에게 명령하여 자기가 만들고 싶은 것은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처음부터 개발하려면 정말 힘들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앱을 만든다고 했을 때 뭐 로그인을 하거나 아니면 뭐 게시판이 있거나 이런 비슷한 구조가 많이 있을 텐데 매번 처음부터 코딩하기는 굉장히 귀찮고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을까요? 누군가 이런 자주 쓰는 기능들은 미리 만들어 놓고 모아놓아서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프레임워크입니다. 코딩을 할 때 자주 사용되는 도구들을 모아놓고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만든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프레임워크죠. 바닥부터 하나하나 개발을 한다면 정말 수십 년이 걸릴 일을 프레임워크의 도움으로 우리는 단 며칠 만에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져다 쓸 수 있는 도구를 프레임워크, 라이브러리, API, SDK 등으로 부르기도 하는데요. 물론 각각의 세부적인 차이는 있지만 만들어진 도구를 가져다 쓴다는 용어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프레임워크는 뭐 게임을 만들 때, 앱을 만들 때, 뭐 웹을 만들 때, 즉 용도별로 다양하게 존재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특정 언어에 맞는 프레임워크가 정해져 있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코딩,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 그리고 프레임워크에 대한 개념을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더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추가로 영상으로 보고 싶으신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추가로 영상을 제작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쉽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